자연광에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게 됐네요. 좀 데일리하게 하면서 은근 음영감을 좀 있게 요즘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입술이 많이 건조하니까 립밤을 먼저 입에 발라줄게요. 머리도 묶어주고 자외선 차단이랑 톤업도 살짝만 시켜줄게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인데 백탁같이 하얘지는 게 아니라 살짝 되게 자연스럽게 한 반톤 정도 톤업이 되거든요. 뭔가 막 살구빛이나 핑크빛이나 이런 혈색 있게 하얘지는 게 아니라 조금 페일한 느낌으로 살짝 톤업이 돼요. 이따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고, 이건 이제 지베르니에서 새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밀착 매트핏 파운데이션이라고 매트하게 파우더리하게 밀착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스파츌라 브러쉬로 얇게 한 겹을 우선 깔아준 다음에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한 겹 더 깔아서 조금 더 커버력을 높여줄게요. 근데 피지가 조금 많아져가지고 어젯밤에도 살짝 하나 짜가지고 여기 아파요 지금. 제가 피지를 제 손으로 잘 못 짜는데 못 참고 그래도 맨날 이렇게 짜게 돼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 남기고 정말 싫다 이러는 내 자신.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클리오 아이브로우 소 심플 그레이 펜슬 토프 그레이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영상을 두 번 연속해서 아이돌 메이크업을 업로드를 했잖아요. 게다가 둘 다 스모키 메이크업이었어가지고 연속으로 봤으니까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저희 쿨톤 데일리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오늘은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파우더는 오늘 가져왔지만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지겨우시죠? 제가 늘 하는 방법대로 얼굴 윤곽 음영을 빨리 준 다음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입은 옷이 너무 막 화려하진 않은 옷이라 살짝 단정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청순을 깔고 가면서 좀 귀엽고 단정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입술 밑에 윤곽도 잡아주고 입술 위에도, 위에 입술이 커 보이게. 그럼 제가 지금 늦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3시가 다 돼가도록 밥을 못 먹었는데 메이크업하고 좀 있다가 동생 생파를 가거든요. 근데 이따가 밤에 또 술 약속이 있어가지고 동생 생파에서도 얼마 못 먹어요. 오늘은 살짝 괴로운 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외곽 음영도 다 깔아줬으면 아이 메이크업은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베리 스무디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영상에서 제대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가져왔고요. 먼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컬러 두 가지를 믹스해서 눈두덩이랑 언더에 얇게 발라줄게요. 도화지를 만들어준다는 느낌. 아이 메이크업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잘 번지지 않게 파우더 처리하는 느낌으로 그냥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조금씩만 이렇게 터치 터치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장 왼쪽에 있는 컬러 두 가지를 역시 믹스해서 사용해줄게요. 컬러랑 톤 차이는 별로 없는데 미세하게 펄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근데 이 펄도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믹스해서 사용해도 돼요. 근데 은은한 펄감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다 하면 펄 있는 부분만 사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펄이 들어있는 브라운 컬러로 눈에 음영을 줘볼게요. 이렇게 앞에랑 눈 뒤쪽을 위주로 음영을 준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이렇게 해줄게요. 컬러 발색이 되게 진한 게 아니라서 엄청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에 계속 여러 번 덧발라서 사용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윽하게 음영이 들어가요. 이렇게 언더까지 같이 음영을 주고 살짝 보랏빛이 들어간 붉은 브라운 컬러라서 이렇게 음영을 주면 줄수록 보랏빛이 더 강해져요. 이 팔레트 자체가 라벤더, 퍼플 계열 메이크업 하기가 정말 좋은 팔레트라서 그런 퍼플 계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팔레트예요. 쿨톤이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팔레트. 그리고 펄이 없는 쪽 컬러를 사용해서 삼각존 부분이랑 언더 애교살도 같이 음영을 줄게요. 아까 펄이 있는 쪽보다는 조금 더 음영 강조해줄 수 있고 아이 메이크업 컬러에 맞춰서 애교살도 살짝 이런 붉은 음영을 주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는 넣지 말고 살짝 느낌만 이렇게 준 다음에 아까 썼던 쉐딩 컬러로
그레이시한 음영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진하게 줘서 강조해 줄게요. 애교살이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도록.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끝에 포인트 음영을 한번더 줄게요. 속눈썹 모근까지 자연스럽게 잔량을 가져와서 눈 앞에도 살짝살짝 쓸어주고, 그 다음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먼저 이렇게 속눈썹 라인을 다 채워주고, 라인은 너무 올라가기 키다이스럽진 않게 살짝만 올려볼게요. 컬러가 살짝 다크 브라운 컬러라서 쿨톤한테도 오히려 더 블랙 컬러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뒤로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요. 원래 아이라이너 그리기 전에 해야 좀더 깔끔하게 쉽게 할수 있는데 제가 깜빡해버렸지 뭐예요. 좀 조심조심, 어차피 속눈썹을 오늘 붙여줄 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만 찝어줄게요. 언더도 같이 찝어주고, 이렇게 뷰러를 하고 나면 여기 점막 부분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점막 있는 곳을 이렇게 채워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크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주변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도 너무 똑 떨어져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밝은 컬러 중에 펄이 있는 쪽으로 애교살에 사용해 줄게요. 역시 펄은 얼마 티가 안 나지만 일단 애교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노베브 언더아이 컨실러로 애교살을 조금만 더 밝혀줘서 애교살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이 밑에 줄에 있는 붉은빛 펄 섀도우로 언더에 톡톡톡톡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게 자연광이라 펄이 잘안 보이나? 막 엄청 존재감이 빵빵하게 블링블링 거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은은하게 빛나는 광이긴 하거든요. 다음은 깜빡 아이돌 아이래쉬 10mm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한 가닥 떼서 붙여주고 각도를 맞춰줘요. 나머지도 똑같이 붙여줄게요. 제가 이런 가닥 속눈썹 붙이는 거에 살짝 뒤늦게 빠져가지고 요즘에 맨날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깜빡 속눈썹 거는 처음 붙여봤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이고 왔는데 완전 인형 눈이 됐죠? 다음은 디어달리아 파라데이스 소프트 드림 블러쉬 해피니스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건 이렇게 코랄 핑크에서부터 플럼 컬러까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밑에 있는 코랄 핑크 컬러로 앞볼 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컬러를 넣어줄게요. 이게 은근히 발색이 되게 진해가지고 좀 조심조심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플럼 쪽에 가까운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발색이 너무너무 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면적으로 이렇게 앞볼 쪽 위주로 굵게 물들여 줄게요. 이렇게 저는 블러셔를 진하게 뿅 하고 넣어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초반에 발랐던 립밤을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고, 립은 먼저 베이스로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6호 이거다 살구 컬러를 이렇게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살짝 딸기우유빛 컬러인데 립 베이스로 너무 좋아요. 핑기가 아주 살짝 올라와가지고 이따가 메인 컬러 발라줄 때좀더 뽀용한 느낌을 줄수 있고, 다음 컬러 바를 때 색이 훨씬 더잘 보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입술을 이렇게 눌러줄 필요 없어서, 왜 입술 컬러 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입술을 처음에 누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생략해 줄수 있는 그런 베이스 컬러예요. 이렇게 오버립으로 베이스를 발라줬고요. 다음은 같은 제품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8호 컬러인데요. 이제 원래 입술 컬러에 바르고 싶었던 메인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컬러 진짜 예쁘죠? 여쿨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컬러. 너무 예뻐요. 얇게 파우더리하게 발려가지고 입술 위에 되게 자연스럽게 물드는 느낌이라서 예쁘더라고요. 청순해졌어.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뿅 하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콧대도 이렇게 빛나게 해주고, 앞볼 쪽도 이렇게 웃을 때 빛날 수 있게. 턱이랑 눈썹뼈. 이렇게 해서 끝! 이제 머리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깻잎머리를 해볼까? 도자기로 먼저, 지금 머리가 찌글찌글 거리니까 좀 단정하게 깨끗해 보이게 머리를 정리해 줘 볼게요. 여기 볼륨이 너무 죽어 보이니까 이렇게 위로 쓸어서 옆볼륨을 살짝 살려줄게요. 오늘은 머리를 쫙쫙 핀 스트레이트가 어울리는 무드라서 이렇게 쫙쫙 펴주고, 쫙 펴준 다음에 잔머리를 조금 남겨볼게요. 여기 잔머리를 이렇게 펴주면서
딱 요즘 느낌 잔머리 있잖아요. 살짝 힙한 느낌 잔머리. 제가 옛날에 잘라놨던 이 부분은 살짝 둥글게 옆으로 이렇게 말아주고 이런 포인트 아시죠? 이런 거. 그래서 깻잎머리를 해줄 거니까 깻잎으로 말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귀에 꽂고 깻잎머리 할 부분 앞머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말아서 식혀요. 이런 식으로 옆에 모양을 잡아가면서 귀에 꽂아준 다음에 실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그리고 앞머리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줘요. 근데 제 스프레이가 안개분사가 아니라 살짝 물총처럼 찍 쏘는 거라서 이런 거 사용하면 너무 불편하고 가스 스프레이로 계속 고정해주면 고정력도 진짜 좋아요. 저는 살짝 얼굴에 거의 미스트 뿌리듯이 물총을 쏘고 있는데 스프레이 좀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잔머리 결도 살려주고 옆머리를 이렇게 내려주면 얼굴형 커버도 시켜줄 수 있으면서 예쁜 깻잎머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마스카라로 위에 속눈썹을 조금만 쓸어준 다음에 언두 속눈썹까지 속눈썹이 어느 정도만 보이도록 적당히 발라서 쓸어줄게요. 마스카라 까먹을 뻔. 끝낼 뻔했어요. 근데 마스카라 하기 전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끝낼 뻔했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끝내봤고요. 오늘은 청순 귀염 하면서도 핑크핑크한 색조를 가득 넣어가지고 은근 화려한 느낌도 이렇게 살려봤어요. 오늘 사용한 제품들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꼭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보고 싶으신 영상들 제가 다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하나하나씩 제가 다 최대한 찍어보려고 기획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